소개부터 하지. 이분은 암흑가에 몸담고 있는 왕생당의 객경 종려씨야. 응? 리월에서 왕생당 같은 곳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의 비즈니스를 하게 되지. 그리고 우리 우인단은 항상 이런 어둠 속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왕래하는 걸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일하는... 만나서 반가워. 뭔 대세의 소문은 익히 들었어. 암흑가, 어둠 속, 왕생으로 보내버리는... 설마... 왕생당이라는 조직은... 맞아, 내가 짐작한 대로야. 왕생당은 장례를 관리하는 조직이야. 사람들이 편히 저승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이지. 네? 종려 씨를 자객으로 오해하기라도 한 거야? 오인단의 파트너 중에 자객이 많긴 하지만 왕생당은 그런 쪽 일은 하지 않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암흑가에 몸담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아무튼 너희에게 종려 씨를 소개시켜준 건 너희에게 암왕제군의 선체를 보여줄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뭐라고? 놀랄 거 없어. 바위신의 선체는 이미 천권성 은광에 의해 감춰졌지만 일단 종려 씨의 얘기부터 들어보자. 암왕제군이 뭐 선인들의 조상이긴 하나 결국 그도 선인 중 한 명일 뿐이야. 리월의 수천 년 역사를 살펴보면 선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추세였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너도 저름간에서 이런 변화를 느꼈을 테지. 네가 본 것처럼 선인들의 시대는 끝나가고 점점 인간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 예전엔 선인이 떠날 때마다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어. 리월의 전통이지. 하지만 이번엔 칠성조차도 이 전통의식에 신경 쓰지 않다니. 하, 정말 형편없군. 맞아. 아직 진짜 범인도 못 잡았잖아. 신을 살해한 기이한 사건이라 왕생당은 그런 일에는 관심 없어. 왕생당이 관심 있는 건 어째서 선인을 부르는 일에는 이토록 성대하게 치러놓고 선인을 보내는 일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냐는 거야. 여행자, 타르탈리아에게 내 이야기를 들었어. 바람신과 친분이 있다고 하던데 나와 함께 바위신을 보내드릴 이식을 준비하지 않겠나? 너? 그거 암흑가에선 죽여버리자는 의미야? 재밌군. 지금 당장 칼을 뽑아. 농담이야. 본론으로 돌아가지. 천권 은광, 그녀는 아무도 제군의 선체를 참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그러니 일곱신을 찾으려는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 성신의례에 참가하는 것만이 바위신의 선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좋아, 동의한다면 날 따라와. 자세한 상황은 가면서 얘기하자.